오셨네, 오셨네요. 네네. 가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아유. 아니 그 시청자분들이 네. 맛있 거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네. 많습니다. 네. 네, 토레타, 알로에, 네, 그다음에 헛개수. 네.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아, 간 안 좋으세요? 저도 간 안 좋거든요. 우루사 밀크시스 엄청 먹죠. 아, 맨날 때리니까. 자, 이게 제주의 물 삼다수.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좀 저렴하고 1+1들이. 아니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네. 레알 얘기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그 토레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토레타가 뭔 줄 아세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모라타를 아 첼시죠 못해서 토레타라고 인터뷰를 했죠 그렇게 모라타가 와서 자기의 롤모델은 토레스다 아 그래서 토레타 안 나 잘 안 되고 나가는데 예. 프레스 이끄니까 예. 제가 저 이거다 토레타다 아 그래서 토레타가 예. 된 거구나 아니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토레스처럼 못해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네. 다수설이 오고 소설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항상 그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복합적으로 합쳐서 만들어냈는데 뭐 그럼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겠죠. 아, 예, 아, 둘 다 맞다고 하니까 네. 그 아까 레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갈락티코 3기에 대해서 갈락티코가 이제 뭐 갤럭시란 뜻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갈락티코 3기가 뭐 그걸 뭐 섣부르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현재 입장에서는 에당 아자르 베일이 처분이 된다면 에당 아자르와 해리 케인이 되지 않을까 델레 알리 정도? 그럼 근데 저는 제 생각인데 디발라는 디발라가 보면 네. 아직 그 100% 정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복이 있어요. 어. 뭔가 기량은 좋죠. 기량이 좋은데. 아직 뭔가 우리가 딱 뛰었을 때 디발라가 뛰면 뭔가 파괴한다 이런 이미지는 아직 못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번에 챔피언스 결승 때도 그랬잖아요. 디발라가 해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보누치랑. 그렇죠. 네. 네. 보누치로 뭔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뭐 이카르디 얘기 나오는데 이카르디는 사실은 타겟형 약간 그러니까 뭔가 패스가 잘 들어왔을 때 골을 잘 넣는 선수지 만드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또. 아. 레알은 뭔가 수비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공격도 그렇고 1대1 타락박이 되는 개인적 캐릭터들이 다 모여있는 게 갈락티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지금 지단 감독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데 네. 그쪽 언론 현지 언론 기자를 통해서 에당 아자르를 굉장히 원해요 지단은 네. 아 여러분 이거 몰랐던 사실입니다 불어를 네. 쓰잖아요 불어를 하니까 네. 네. 또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아, 뉴스가 많이 나섰어요 근데 아 또 불어를 쓰니까 바로 이제 전술 이해도 쉽겠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또 뭐 능력은 뭐 거의 뭐 베일이 지금 그 자리에서 못 써먹으니까 예 네. 지금 그러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첼시 팬인데 첼시 어떡하죠 그럼? 첼시는 이제 감독 이제 행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감독이 나간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독이 나가게 되면 이제 아저를 떠나겠죠.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와. 근데 첼시가 근데 저는 그 이탈리아 감독들의 전술 전략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한국 팀에도 좀 이탈리아 감독이 이제 사실 오길 원했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개인적 기량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전술과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가장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뭐 전술 전략 라이센스 지도자 라이센스 따는 데 있어서 가장 토요론이 치열하고 가장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 그래요. 네네. 독일보다 더 많대요 거기는. 네. 그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발표를 하고 서로 간에 그 감독들이 그걸 보고 뽑는다 그러더라고. 너 아 내가 몰랐던 걸 저 친구가 이런 공부를 했네. 오... 그럼 코치로 데려오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게 많아요 거기가. 야... 토론의 문화가 거기가 엄청나게 그래서 이탈리아 감독이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슈틸리케가 와가지고 네. 아, 그럼 이탈리아 감독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맡았던 리피도 있겠지만 어느 감독을 딱 생각하셨나요? 그 딱 그냥 꼽자면 그때는 일본 감독 했던 그 감독도 생각했고 뭐 알레그리 감독, 라니에리 감독도 라니에리 레스터 나왔을 때 네네. 라니에리 감독 그때가 좀 필요했다고 생각 드는 거죠 저는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네. 야 광상 김씨 아주 네 맞습니다 예 그 비꼬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김에 네네. 우리 저 푸토에 한번 나와줄래요 왜 푸토에 풋볼에 듣고 네이버 저 너무 영광이죠 진짜 네. 약속했어요 약속 진짜요 네, 약속. 나가도 돼요 근데 네, 네 나가도 돼요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예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브렉시트 문제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럽에 많잖아요. 러시아 브렉시트는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풋볼 토크에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푸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푸토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근데 브렉시트가 그 잉글랜드가 EU 나간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얘기 다 했으니까 딴 얘기 합시다. 그럼 푸토에서는 여기서 다 했네 벌써.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스코틀랜드가 나간 거라고 얘기했고 그만큼. 아... 그럼 뭐 여기서 계속 먹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하냐면 그 하, 진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지금 몇 명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8,000명이요. 많은 거예요? 어, 문성희 형은 얼마였어요? 문성희 형님이 9,000명이요. 아 사실이에요? 네. 진짜? 네. 오, 두 배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은 네. 그 오늘 또 홍보가 잘 돼서 아 네. 그래, 그대로 홍보가 안 됐고? 네. 어, 근데 제 방을 많이 봤더만. 그렇죠. 제 방을 이제 그게 4만이래네. 4만 9천이 봤대. 18,000 뭐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오늘 또 평일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또, 주말이었고. 4만 9천이네, 그냥 9천이 아니고. 아니, 3만 9천이었는데, 예, 아. 뭐 그런 게, 그. 야, 여기 막 여자 아나운서 나오면 막 40만 나오고, 40만 나오고. 아니,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예. 신하영 씨가 여기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예? 전화 연결? 어, 그럼 진짜요? 예. 어, 실례 안 되면 11시 24분이나 안 되죠. 그죠? 아. 이 사람 남자친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괜히 또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아, 예. 전화 한번 해 볼까요? 아, 그러면 네, 한번 해 보죠. 받으면 하는 거고. 오! 오, 잠시만요. 자, 일단 방지 바꿔 볼게요. 오. 아, 이거 통화 중이네. 아, 참 아쉽네요. 예. 뭔가 리버풀 얘기하시나 봐요. 예. 그 리중딱 노래 부르면 그러면 안 돼요. 어, 리버풀 팬이니까. 아, 그 알아요 혹시? 알겠죠. 예, 축구 팬인데. 아, 궁금한데. 아, 그 첼시 노래도 뭐 부르시지 않았어요? 첼시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첼강닥도 해버렸어요. 아, 첼강닥 그 뭔 뜻이에요? 첼시는 강등이 딱이다요. 아, 저기한테 져가지고 그렇구나.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아니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허더스필드한테 지금 메뉴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이제 옛날에 저번 시즌에 맨유하고 MK 돈스 생각나서 응 MK 돈스 이랬는데 맨유 팬들 저희 어머니 안부를 물어봐요. 그래서 네 어머니 삐 막 이래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예. 아, 맨유 팬은 그러면 안 돼. 아니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진짜 맨유 팬들이 얼마나 많으면 닥쳐. 내가 연남동에 그 군맥 그 맨유 팬 있잖아요. 유명한 호날두가 목에 있는 그거 보고 굿넥 해갖고 자기 영어 이름 굿넥으로 지은 친구 있어요. 그 펍을 한 맨유 펍을 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날 제가 그 걸어가다가 문성희 형이 사다 준 맨시티 후드티를 입고 갔어요. 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쁜 거 입으셨네요. 그래서 오! 죄송하다고, 나 미안하다고.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사다 줘서 입었다고. 네. 네. 그렇게 했죠. 네. 아, 어떻게. 한 번 더 시도. 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또 예,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예. 오, 요거, 예, 네네. 네, 번호 아예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응. 못 된다! 못 된다! 오오오! 오우, 야, 야. 시간이 늦어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오, 얘 번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왜 안 나와요, 안 나와. 아, 제발. 안 봤네. 아, 여러분들, 네, 사실은. 아, 예, 아, 예, 안 봤네. 주무시니까. 가려봤네. 아니. 제 번호가 떠서 그럴 수도 있어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니, 보니까, 술 먹고 막 리버풀 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방송을 지금 녹화를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원래 잘 받아요. 예. 네, 아우, 아쉽네요, 또, 예. 잘 받고 저한테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아, 욕을 하나요? 네. 아,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분도 이제 방송인이신데. 아, 뭐, 욕이 뭐 쌍욕이 아니라, 네. 아, 뭐, 이런 노래 그렇잖아요, 뭐, 저렇게. 네. 네. 서로 이제 농담 따먹이 한다는 거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아쉽네. 아우, 너무 아쉽네요, 진짜로. 예, 또. 예. 또, 근데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하면서 뭐, 전화 안 받았으니까 리중 딱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를 멈췄어요. 왜냐면. 그만 듣다고? 이거를 왜 그러냐면 그 리버풀 팬이 아, 또 제 얼굴에 낫을 던지네.
진짜 그래요. 너 집 주소 아니까 나 너한테 표창 던질 거야 막 이래요 진짜. 뭐 닌자 거북이야 뭐야. 네, 표창 왜 던져.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저도 축구인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계속 합방하려고 하려면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낫을 던진다고. 아 보세요. 네. 이제 에이전트 왔잖아요. 브라질에서 자기 에이전트를 이렇게 막 전화번호 보내요 저한테. 뭐 이거 잠깐 보여줄 수 있으세요? 세르히오 산토스 마그라운 마그라운 헬로 마이 프렌드. 뭐 이거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뭐 이런 식으로. 어 잠깐 화면이 뭐 안 나오는데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오 진짜 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와 계속 이게 지금 아까도 띵띵 울려서 아 뭐 그 친구분들 카톡 오시는 거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아까부터 에이전트에서 어 헬로 동안 Let's make your phone, let's start to next room 뭐 이런 식으로. 사바 트래비앙 해부 그러면서 그죠? 네, 어 계속 이렇게. 예. 아니 그 좀 그 저기 여러분들 재미있는 얘기. 아, 네네. 네, 축구 중에 네. 프랑스어를 쓰는 선수들이 슈팅 때리고 딱 안, 뭐 엉뚱하게 나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죠? 예. 네. 벤제마 이러는데 막 슈팅 엉뚱하게 가면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푸땅. 그 여기에요. 이 아. 모양이 푸땅. 아, 그게 엄청 시. 아, 진짜. 이런 거예요. 아. 아. 그 다음에 스페니쉬 애들은 푸따. 아, 푸따. 푸따. 예, 그니. 하늘에 대고 뽀다 그러거든요. 예, 그게 뭔 말이죠? 그것도 shit 뭐 이런 거예요. 아, 그 아니, 모양을 보면 탁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입 모양 보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로 지금 그게 식빵 같은 종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이런 걸 또 알아갑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북땅이 아니고 푸땅, 푸땅. 예. 예, 북한 땅이라고 지금. 아니 안 그래도 그 제가 저 사진 때문에 사실 저한테 자꾸 뭐 북한. 드립을 치거든요. 저 사진은 약간 저희 같아요. 교주. 네, 교주. 그 약간 다단계, 불법 다단계 네, 사장님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아니, 제가 다단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아우, 저, 저런 책이 저기 있어요. 왜?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사랑한다 내 꿈한데. 저런 책이라 말씀하신 거면 저게 어떤 책일까요? 아,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과서 같은 종류죠. 전과 같은 예, 그런 거죠.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또 그런 선수들도 알 수 있고. 네, 자, 어우,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뭐 그리즈만도. 어, 나는 맨유가 드림팀이야. 나 베컴 좋아해. 아, 근데 맨유 이적설. 어, 어떤 뭘까요? 어떻게? 예. 그 원래 그리즈만은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데려오려고. 아. 근데 시기가 아니었던 거고 어, 이번에는 이제 또 되니까 어, 엄청난 이적료를 또 지불하고 데려오겠죠. 근데 무린유 감독이 최근에 보면 본인도 약간 매너리즘이 좀 빠져 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본인이 우승시키는 우승 청부산 많은데 그런 식의 전술적으로 가져갔을 때 이제는 다른 팀들이 그걸 또 부수기 위해서 또 연구하잖아요. 근데 사실 맨유가 이기는 축구지만 흥미로운 축구는 아니란 말이지. 네. 볼 때. 예, 그러니까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막혀요. 루카쿠나 선수들이 강팀한테 좀 약한 그런 부분에서 득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기 위해서는 또 그리즈만 같은 카드도 필요한 거지. 욕심이 나는 거예요. 무리뉴 감독은 이 축이 되는 선수들이 전 세계 탑 클래스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요번에 저기 맨유가 저기 어디한테 했죠? 안 됐죠? 그 경기가 안 됐던 게 포그바가 없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네. 중앙에서 볼 배급이 자꾸 멈춰지니까. 네네. 결국에는 바나리 했던 감독이 했던 전술 중에 마지막 했던 그 펠라인 전방에 놓고 하는 그거 똑같이 했잖아요. 골리라고. 아, 네,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플랜 A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선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 좋은 선수 한 명, 두 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그런 부분에서 무리뉴 감독이 장기 레이스로 갔을 때 진짜 계속 뭔가 빅클럽으로 가겠냐 뭐 파르생제르맹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또 벵거처럼 패착이 생기거든요. 아...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근데 감독들이 뭐... 자기 고집을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동안 해온 게 있고 또 고집을 피워서 우승을 읽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아집이 돼버리면 성적이 안 난다는 거죠. 첼시에서 한번 맛을 봤잖아요 그거를. 네 이미 태워버린 그날 거. 벌써 아자르가 고개 숙여 나오잖아요. 그죠? 악수 안 하고. 네. 뭔가 있었던 얘기 있거든요,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고집에서 아집으로 가기 전에 뭔가 스스로가 변화를 갖지 않으면 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네. 이런 뭐 방송을 한다고 해서 선인길을 가져서 봐도 안 되고 네. 저 같은 경우 뭐 해설하고 에이전트를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좋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내 스스로가 판단이 남들이 틀렸다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지만 수능 네. 뭐 그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잠깐 뭐 주춤하거나 한다고 해서 스스로 뭐 또 무너지는 것도 절대 좋은 생각은 아니고 아. 뭔가 변화와 개선에 대해서는 연구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거든요. 오, 저한테 네. 말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썩을 수 있으니까. 예. 뭐 필터를 갈아준다든지 뭐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능력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네네. 한 가지 능력을 파는 것이 옛날 이 꼰대 방식이라면 지금 다양한 뭐 문화 접근이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루려고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젊음을 희생하는 듯한. 제가 저희 세대까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에 보면 젊은이들이 보면 워낙 다양하고 선택에 있어서 방법이 많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에 뭐 일단은 집중을 하시되 그 수능이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다 전부 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도 제가 이 PJ 될지 몰랐거든요. 저는 제가 원래 이제 뭐 하려고 그랬냐면 영어 선생님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아까 그 발음으로? 아니 근데 보스턴 발음이라 해주셨잖아요. 독해만 하시는 거죠? 독해도 사실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예.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is, him, is. 여기까지가 이제 제 한계점이라. They, their, them. 네, they, their, them, them. We, our, us, ours. 네. 광주광역시 그 쌍촌동 보스턴 바에서 많이 하던 적인데, 그죠? 근데 그 바가 진짜로 있는 바가요? 네? 바가요? 네. 바가요 욕 같은데. 아니, 바, P-A 가가요. 네. 네. 있겠죠, 뭐. 네, 뭔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바가요? 예. 거의 질문이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사실 뭐 이건 이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 이강인. 아, 이강인? 예. 예. 뭐요? 사실 뭐 레알에서도 오퍼가 오고, 발렌시아 왔어요? 아, 그거 찌라시에요? 저는 뭐 모르겠네, 그거 진짜인지. 아 이런 게 또 그런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 왔는지. 직접 에이전트 하시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면은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 진짜 온 건지 뭐 해주지 예. 말고 그 지금 에이전트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강인은. 아. 예, 이강인은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스페인 사람이고 실제로 발렌시아 선수 출신이에요.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아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선수가 그 선수 출신 에이전트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에이전트를 한 거예요. 네. 뭐 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이번 네. 대표팀에서도 지금 3살 어리잖아요, 그죠? 18세 네, 많이 어리죠. 네. 네, 어린데도 불구하고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주고 그다음에 1대1 탈압박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네. 90분 풀타임 체력을 그 연령대 똑같은 18세랑 맞추기에는 좀 부담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개인 기술 있고 볼을 치고 가다 멈췄다 치고 갔다 멈췄다 이런 템포 조절에 의해서 상대방 벗겨내는 탈압박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오. 예. 그래서 아니, 카프 데빌라는 아니고요. 아무튼 거기 출신이라고.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반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 유럽 시즌에서 그러니까 그 나이 때가 아닌 B 네. 예, 후베닐 그러니까 B죠 세군다 아, 세군다 네네네. 팀에 가서 뛸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도 월반 하는 거죠. 예, 18세 이렇게 19세 이하 팀에 가서 뛰는 거니까 네. 월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수예요. 야, 그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사실 18년 월드컵은 좀 이렇게 사실 너무 이르고 그렇죠. 22년 카타르 월드컵 예, 때 그 진짜 우리나라에 엄청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겠네. 네, 왼발잡이인데 아우 성격도 좋고 예.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좋고 좋은 선수예요. 뭐 이번에 18세 대회 경기를 때 다 봤는데 네. 이강인 선수는 아마 대한민국을 좀 바꿀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오, 아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러면 저는 다비드 실바 비슷해요. 아 진짜요? 네, 다비드 실바 비슷해요. 넣어줄 때와 안 넣어줄 때를 딱 알고 볼을 일단 간수를 해 뺏기질 않고 템포 조절, 팽팽팽 360 돌면서 안 뺏기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예. 공을 너무 잘해요. 아 제가 사실 조기 축구의 다비드 실바거든요. 예? 예. 배구 유파든 썰리 그 발더미가 다시 이제 말씀해 더 안드레이 실바 아니고 다비드 실바라고? 예, 다비드 실바 진짜. 반드레이 실바가 아니고. 아니 농담입니다. 예, 하여튼 이강인 선수 이렇게 있던 이게 사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과정에서 뭔가 언론들이 정말 이제 집중적으로 뭐 이강인 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인 출전, 이강인 위기인가? 이강인 뭐 기자들은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글을 써야 되는데 사실 너무 집중을 하고 그러면 선수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강인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지금 사실 이승우, 백승호 때문에 그렇게 뭐 화두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18세상 성적을 내면 또 화두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발렌시아기 때문에 이강인은 거기서 천천히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나 바르셀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팀의 축이 돼서 나중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도 같이 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환경적으로도 성장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발렌시아 현지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선수예요. 오, 다행이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승우나 이런 선수들은 뭐 올라가니 많이 그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강인이는 그게 아니라 이미 발렌시아에서는 얘를 잠재성 있는 선수로 딱 찍어놓네요. 끌고 가는 선수라고. 참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FC 슈토리가 참 그거의 포석을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이번에 18세 대표 예선전 경기는 STN에 중계하는 게 아니라 네. KBSN에서 중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호사가들의 주장도 좀 있었어요. 아, 네. KBSN이 그 슈토리를 네.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죄송한데 호사가 뭔 말이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털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 그, 네. 아, 그, 약간 저 같은 사람이네요. 네, 호사가들. 나쁜 네. 의미는 아니에요. 네. 네. 판 벌리는 사람들. 아. 그 있죠. 호사가 대표적으로 술 먹으러 갔는데, 뭐, 말도 안 했는데 한 명씩 더 불러가지고 막 일 키우는 사람도 있죠. 아. 그 약간 호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 오늘 많은 걸 배우네요. 네.